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과장님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 두산퓨얼셀, 그리고 신성통상, 파워로직스, 하나시스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수소 관련 이벤트가 좀 산적해 있는 점과 더불어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두산퓨얼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산퓨얼셀 뭐 최근 좋은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아무래도 이벤트와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요인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 또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우선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장 1인점 등과 더불어서 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9월 첫날부터 좀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우선 오늘 시장에선 일진 하이솔루스를 포함한 수소 관련주가 같이 상승의 결을 같이 할지 아니면 일진 하이솔루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지 여부는 오늘 시장 좀 지켜봐야겠지만 후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에 이런 기회를 살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좀 조심스럽게 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오늘 9월 7일과 8일에 이 IAE 모빌리티 이 세계 3대 모터쇼와 더불어서 2021 수소 모빌리티 쇼 그리고 또 국내 주요 기업 총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이 9월에 이 수소 관련 이벤트를 앞두고 수혜 기대감에 두산퓨얼셀을 비롯한 수소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두산퓨얼셀 이 지난 거래일까지 6거래일 연속 좀 상승한 상황에서 뭐 일부 조정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봐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거기에 하반기 수주량 회복 등 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는 측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과 더불어 이 행정 예고 등이 발표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봤을 때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 발전에 좀 유리한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국내 수소경제 선도기업으로서의 이런 상징성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연일 매수세 유입이 특징적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 역시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신성통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성통상 이 실적 성장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전 이 반일본 정서에 따른 유니클로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서 이제는 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모습인데요. 그리고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 동사의 재무구조 역시도 그 이전보다 탄탄해지면서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더해지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다라는 점 등이 이 최근 주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재평가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거기에 상반기에 한국 기업 평가가 이 신성통상의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 등에서 봤을 때 이 외형 성장 가운데 유통망 투자 지출 축소로 이 차입 부담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관찰된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는 곧 매출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 역시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줄 수 있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8월 10일 이 신고가 기록 이후에 최근까지 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전일과 그제 2거래일 연속 급등으로 반등 추세로 좀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역시도 좀 노려볼 만하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고가 부근 4,480원대까지의 추가 반등까지도 좀 일단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